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사오니 주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으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듬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 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주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지느히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제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고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였나이다. 하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리, 이리 이르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가만히 계시려, 하나이까. 계시려 하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주께서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축복을 선하게시는 평안하십시오. <목소리> 당신은 세계 사리일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고 했어.也无人奋力抓住主.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겼다고 했고 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因为我们的罪孽使我们消化. 그렇다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뭡니까那 주와 이로는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를 붙잡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아주 다급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에

통곡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빨리 와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늘을 가르고 쪼개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불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불을 통해서 물을 끓어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녀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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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그를 성경 중간 석 가서 보면은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불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한마디로 힘이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랜 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고 의神的帮助 그런 시간들이 아주 길어졌기 때문에. 은심에 차게 되죠. 회의 참 내용들이 중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의을면의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또 다시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아무리 형편과 조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무엇이든지 불관한 것이 없을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주를 붙잡는자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입니까作主的人首先告的部分呢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告神的能力向我去做工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 의 역사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는어었습니마어마한능력이었습니다열 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쏟아 부으시고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요또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신하 산 전체가 불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었습니다. 신 모세, 이스라엘 백법의신산완전화산그 뒤에 이스라엘 백들이 가나안 땅을 침략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 그때도 능력이 안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때에 나타났던 그 능력과는 또 다른 차원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요단강을 건너고요. <목소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요. 태양과 달을 멈추는 능력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근데 출애굽할 때의 능력과는 다른 능력이었어요. <목소리>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 어, 정착하고 나서는 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목소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불화살이 어, 산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하님의 능력의 전신, 전성기가 이루어진 것을 보았고요. 이슬이의능력이산전성기의 <목소리> 가능등의 정 어, 정창 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더식어지는 것고. 나 나중에는 아예 없어져 가 버리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사야 선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옛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신의능력그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신하능력나님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승기 때 행했던 그 능력들을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신신전 시기 행스라엘백 능력 내려. 그게 1절 이절에 나온 내용들이죠. 본문 1, 2절의 내 오랜 동안 조용하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숲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옛날 출애굽하실 때 나타났던 그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는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주다 능력이 死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실, 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왜하나님 오랜동안 잠잠하셨는지. 왜 하나님은 능력이 폭발적으로 안 나타나는지 그 비밀을 찾아낸 것입니다. 신 능력이 상폭발 그래서 신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폭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다시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다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적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달라는 기도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마음에 원하시기만 하면 우리에게 능력으로 기적으로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서서히 스거 감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있는 복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요 멀리서지고 그 성공해서 열심히 세상을 따라가는데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사실은 유대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했지만은 얄팍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但是确实非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있습니다그때마다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인본주의가 나오게 돼있어요这个时候不知不觉我们里面的人主义就会显出来 여전히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우리의우리面有神的信心 우리 현장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적은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제도 하나라도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불로 갈라주시고 물을 끓이듯이 능력으로 나타나 달라고. 그래본문水的一그고 하나님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했습니다 이게 선대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국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대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힘들하고 마음 아파하고 우울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모든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 한 가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연, 今天老告一我得所有徒都是一的心情회를숨기는 사람으로서 저 또한 정말로 교인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볼 면목이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많은 힘든 것들을 깨닫게 돼요. 어 저의 화, 화, 뭐라고 우리 성도들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까? 그는 많은 생각들이 제한테 에, 계속해서 주간주간마다 있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주 가운데 제가 붙잡은 것입니다 하這樣的 살아계신다. 活的 오늘 우리가 찬양대 찬양드렸던 것처럼 살아계신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성령으로 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그 역사를 놓고 기도하고 나가면 될 것이 아닌가? 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여러분을 분명 인도하실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시면서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힘들 겁니다. <놀람> 어려울 겁니다. 정말 <놀람> 힘든. 온 생을 어둠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까지 인도해 왔는데 정말로 원치 않은 이런 부분들 통해서 모두가 어려운 부분들 정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但是제 자신 또 너무나 여러분 앞에 죄송하고 미안하고요我自己得非常的抱歉有法 그러나 이런 모든 10년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우리 교회를 인도해 왔다면 앞으로도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 교회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 不是神有能力而是我有仰望神的信心이럴 때처럼 문제와 사건들 통해서 진짜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中 지난 한 주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말씀 가지고 그나마 조금 힘을 얻었던 부분들이에요. 기도하기위해서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이무엇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什去告 그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에게 조그만 힘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시편 31편입니다. 那 한번 보십시다. 시0편 31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놀람>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길을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을 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러면서 구절해 보십시오. 여하여 <목소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세하였나이다십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의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다내 <목소리> 기력이 새하였기 때문에 나의 뼈가 세하도소이다 이이사람이 진짜 아프면 뼈까지 아프다고 합니다 그런 고통함이 시편 기자 다윗에게 있었어诗이어떤면 우리가 지금 당한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이기도 합니다이1 2절이죠내가 12절. 잊어버린 바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음같고죽은 자. 그때는 어, 어, 기억하지만은. 신학 나부하면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나이가 깨진 그릇과 같다 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듣다 했습니다 사방의 두려움으로 쌓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방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한다 했습니다 그때 시편 기자인 다윗이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시편다당시그는상황이랄지라도的 14절 1 5절에 말씀하고 있죠니다1 한번 읽어 보십시다. 여호와여 그하여도는 주께 기도 어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하나님시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니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는 자들의 손에서 나 할렐루야. 여호와여 그르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러하여도 주께 의지하고 주를

결국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된 것을 보게 돼요. 在后面的中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모든 성도들아 이십사절입니다.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당장. 개인의 어려움과 문제를 하고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나갔고 믿음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너희 모든 성도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 자신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정의로 쓰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나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시그졌을 뿐입니다.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를 수록 우리 믿음의 고백을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이는 그 시오, 그 왜, 이스라엘 백인들 착각했던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인들 최 어마마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출이의시은하셨고도데 그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었습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습니까그런은없나 그들의 착각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했습니다. 신의 공은여전신 받아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그 능력으로 지금도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을 붙잡길 바랍니다. 영광주입니다을 붙잡는 자. 우리가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가 는비 하나님이 만드신 진흙임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 우리는 니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해가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런 가운데 갈등이 오래 되어졌죠. 그러다가 답을 찾은 겁니다. 팔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역이요 주는 통기자 통치자 통기장, 통치장이시라 주의 손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답을 알게 된 것이죠. ]就是知道了答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진흙 덩어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세상에 있는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는 것 많고 가진 것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를 잠시만 막으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입니다 우리는 토기장의 마음껏 빚기 위해서 진흙이 되어지는 거죠. 그그을 가지고 토기 장이가 개 그릇도 만들고 밥 그릇도 만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밥이 담겨지면 밥 그릇이 되는 것이고요. 고기 담겨지면 국 그릇이 되는 것이고요. 반찬이 담겨지면 반찬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릇 자체가 너무 세련하다 명품이다. 물론 명품인 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질그릇이란 사실아시 합니다. 但是重要的是一定要知道你就是瓦器。그 질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면은 법 단지가 되는 거예요. 瓦器但是了神的那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 법의를 질그릇에 가졌다 했어. 이소 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바리새인들 오늘 우리 장로는 기도하는 건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기도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릇들이 대단해요. 세상적인 말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삶을 보면은 삐까번쩍해요. 그들의 배경들 그들의 모든 삶을 보면 철저하고 완벽해요. 그릇이 너무나 좋은 그릇들이에요. 그런의可以说是非常好的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서 뭐라고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리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그릇이 아무리 세련됐다 할지라도 그 치는 무덤이다 했어요. 니么样的우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 但是你们里面充满了这些死人的坟墓。이2 8절에말씀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고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말씀했습니다. 出公但是面就满了假善和不法的事 주님은 우리의 겉을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속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리들이 아무리 그릇이 좋다 할지라도 그 그릇 안에 담겨진 것들은 이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두루운 것이 가득하게 담겨져 있다. 했어.

점점 더 심해지게 돼 있어요. 이미 계시록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악한 자는 더욱 더 악해질 것을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지금 우리를 보하기 호 위해서 세상을 유지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 갈수록 재앙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신 보호 우리를 세상유지下去只是世界越来越邪恶的 모든 사람이 정신병에 들게돼 있고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우리의 자녀들도 예외가 될수 없어요. 그리고 많은 종교와 지식과 경제를 따라가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많은 영적 규정들은 앞으로 엄청난 영적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종교 <>의 지但是留下非常多的的 이러한 시대, 그위기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시대에 有的道路 우리 질그릇 속에 하늘 말씀이 담기는 겁니다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고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남겨놓은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기도한 내용이 20장에 나옵니다二十的内容是说他知道自己最的所以拜所教的老他做 앞으로 사나운 가 교회 안올 것이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운다 했어. 마지막 때 위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좋울 것이다 말씀했어요神起 <목소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장에 유라굴라 강풍이 불어왔습니다 <목소리>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바울은 상관없었습니다神라고이야기했습니다2 <목소리> <목소리> 7장2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대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했습니다. 我信神，他怎样对我说，事情就要怎样成就。 <목소리> 정말로 여러분 말씀을 붙잡게 될 때에 보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고요. 여러분이抓住话语的时候，宝座的能力在我们里面就会做工。 그 보좌의 능력이 막게 될때 땅을 정복하게 되고요 영적 문제의 진지 나를 정복하게 됩니다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나를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지배하게 됩니다使我以宝 마지막 <목소리>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즐거움 같은 인생 속에 말씀이 담겨짐으로 말미암아 재앙 시대를 이기는 기조한 축복된 주역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에 말씀이 담겨질 한갖 더불어 또 내게 담겨진 말씀을 이제는 뭐냐? 우리의 현장의 복음 운동을 위해서 말씀 운동으로 인도받아 나가야 합니다.

수르십전십구장当中是呢道大大그 에베소, 그 에베소 지역에 많은 영적 문제들이 있었어요그게사정행1 9장1 1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었죠这是使徒行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어 통하여 세력을 얻다했어요에베소 지역 안에 많은 영적 문제들이 해결되었단 말이죠우리가 대구 지역에 살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때문에 이 지역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내 속에 담겨진 이 복음의 비밀을 이제는 밖을 현장을 통해서 전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정말로 그 어느 교회보다도 모델적인 응답으로 하나님 그 우리 교회를 인도해 오셨어요. 하나 교회라는. 로컬 지역 교회로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인도받아 왔고요. 또 파라 개념에서 많은 훈련과 많은 말씀의 응답들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하느냐 뭐 우리 교회 안에 자체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는 지역을 향해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교회로 서야 합니다. 나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문제에 답을 주는 영적 문제에 답을 주는 그러한 교회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 훈련 시스템을 새롭게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받은 훈련들을 여러분 실제로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인도 받는 그런 길로 나가려고 합니다. 여出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뭘알요 그러나 진짜 우리 교회에

方向盘上面준비하死데 옆에 보니까 종이 한장 있거든요. 예전에 받았던 종이에요. 종이. 딱 보니까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 양 위에에 的自的容확 들어온 겁니다. 然后만看了평늘 자기가 죽어야 되겠다는이자상 자살해야 되겠다는 그, 그 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살복에서 생각한다. 죽을 것인가. 아想아는 정말 약을 먹고 죽을 것인가늘그 <laughs> <laughs> 생각에 사로잡혔는데그분이 <laughs> 늦게 아는 <앓은> 겁니다아 <laughs> 내가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구죠그래서 <laughs> 아, 사실은， 제가 이부터는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주세계 빠졌다라는 거예요술에 <laughs>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就是天天就酗酒去玩女人 그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就是了的人生가만히 보니까 자기 외가 외할머니가 자기 집 밑에 이 부처석 어, 돌로 부처를 만들어 놓고 부처상 앞에 늘이 비는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늘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看到自己的外婆拿泥土造佛像去那下拜어떤든 그의 생각 속에는 자살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的想法面除了自之外有的想法 그런데 그 가게에서 받은 그유인물 보는 순간에 너무 그게 하나님의 시간별죠 자기에게 탁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우리 교회 권사님과또 가게 하시는 집사님 연결해서 복음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부 예배 때 세례식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지난 날의 고백들을 합치더라고요한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虽然是一个人但是我们周围边有很多这样말도 못해요.他们都没有办法开口说。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也没有人能够去倾听 정말 우리는 이제는 복음의 말씀 운동을 구석구석에 찾아가서 답을 줘야 합니다. 듣든 안 듣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훈련받은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2, 3, 7, 1, 5정정적 행해서 나갈 수 있는 전도자들로 훈련시켜 나갈 겁니다. 기도해주시고요정말로 인도 받아 나가는 우리 하나교께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 주시고面내 안에 담겨진 이 말씀을 우리의 현장을 향해서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이 축복된 응답을 누리는 우리 하나교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애름으로축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붙잡는 자들로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주님을 붙잡음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적 역사 충만하심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주님을 붙잡는 자가 없어서 이 땅에 계속된 재앙 가운데 있음을 알고 주을 붙잡는 그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 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들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